인생은 원래 혼자 사는 거야, 안 그러냐? 인정 왜 이렇게 쓸데없이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음. 자기 할 일들이나 잘할 것이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도전이지. 기왕이면 아주 큰 목표로 말이야. 도전과 성취가 없다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맞아, 다들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 인생이라는 게 뭐 있나? 그냥 행복하고 즐겁게만 살면 되지. 그치? 요즘 세상에 얼마나 즐길 게 많은데, 맛있는 것도 많고 크크크크. 그런 의미에서 오늘 치맥콜? 네가 사는 거지. 지랄하지 마, 샘. 확실히 우리는 자신만의 확고한 이상들을 가지고 있지. 이상과 현실을 타협하지 못해서 우울해하거나 힘들 때가 많은 듯. 어쩔 때는 그냥 단순하게 별 생각 없이 사는 게 부럽기도 해. 모든 일에 있어서 최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함. 난 감정론이나 맹신, 충동적인 행동들이 제일 싫어. 그래 맞아, 난 합리적으로 돈을 쓰는 거지 짠돌이가 아니라고. 그건 아닌 듯. 난 진짜 누가 억압하고 명령하는 게 제일 짜증나. 꼰대 많은 수직적인 집단은 진짜 가까이 가기도 싫다니까. 그러게 크크크. 너나 나나 한국 사회엔 안 맞는 것 같다 크크크. 뭐든 하려면 완벽하게 해야지. 진짜 대충대충 사는 사람들 보면 열받는다니깐. 특히 일 대충하는. 야, 진정해 크크크.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행복이라고 생각해. 그치. 사소한 거에도 행복할 줄 아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